용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포츠플러스에서 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얘네가 작년 올쯤에 나온다고 해놓고서 계속 미루다 이제 나왔어. 1년 미뤘지? 저 포츠플러스는 나와봐야 하는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가오가이거는 한 방에 나왔다. 아 진짜? 대신에 QC 문제가 심했지. 차라리 지연되고 멀쩡하게 나온 게 좋아. 아 그건 또 싫어. 그냥 제때 멀쩡하게 나온 게 좋아. 그치. 자 그러면 빠르게 박스 이쁜데? 괜찮은데? 근데 기존의 포플박스랑 좀 다른 느낌이다? 또 이거야. 아 이거 바이캄프 때 이후로 했는데 약간은 두껍거든 그나마? 조금은 빵이 좀 두껍긴 해. 예전에 그 구두박스 있잖아. 그거보단 좀 낫네. 얘가 원가가 싼가 보네. 근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얘가 프린팅이 훨씬 더 고급져 보여. 맞아 나도 그 생각이야. 저는 잘 만들었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사스라이거 사진 저기 있네. 이거 27cm, 671g, 포츠플러스에서 얘도 나온다 그러고 졸라 늦게 나왔지, 그치? 아무튼 포플에서 내놓은 아이인데 J9의 두 번째 모델. 원래는 J9의 1호기죠, 원조. 얘 다음에 박신거가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J9답게 못생겼어. 포플이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 원작 중심인가? 얘도 그렇고 박신거도 그렇고 둘 다 좀 못생기긴 했어요. 자, 그러면 신고식. 와, 시원시원한데? 거의 V인데 V? V자 벌리기. 접지력이 그닥 좋진 않은 것 같아. 계속 자빠져 뒤로. 뭐랄까 잘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 빡신 것처럼 깔끔하게 서진 못하네. 여기 연장 기믹이 있나도 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없고. 저건 좀 아쉽다. 그럼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퓨로랜딩이 되긴 됩니다. 근데 문제점을 몇 개 찾았어. 뭔데? 이거 너무 성의 없는데? 스커트? 볼이 좀 크던가. 부러져 이거 잘못하면 보면 이쪽 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까질 수가 있거든? 봐봐 그치?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커트 여기 보잖아. 그러면 이거 러너 자국 있지. 생각이 뭐냐면 이게 볼이 조금 더 두껍거나 아니면 아예 안에서 나사로 잠가주던가 습관절러주던가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가 만약에 10만원 아니 한 20만원짜리면 그릴려니 할 수가 있는데 얘 58만원이에요 거의 60만원 돈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일단 얘 라켓이 없어. 그건 좀 심했다. 해외 리뷰어가 빨리 올라온 걸 봤단 말이야. 근데 거기도 팔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 여기는 그래도 그게 있다? 저긴 라쳇이 있네 또? 변신 때문인가? 변신 때문에 여기에다가 라쳇 놓을 자리 없을 수도 있는데 몰라 나는 좀 내 기준엔 조금 그래. 형 근데 저렇게 끼익끼익 소리 나면서 뻑뻑한 게 좋아? 아니면은 낙지인 게 좋아? 소리 안 나? 끼익끼익 소리 나고 뻑뻑한 게 낫지. 똥 먹는 거보다 오줌 먹는 게 낫잖아. 그건 있어요. 변신 기믹이 있는데 얘 변신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거의 트포 수준. 트포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내가 볼 때. 허리도 네, 움직입니다. 한 바퀴 돌아. 숙이는 것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숙이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 플라스틱 거. 자, 이쪽 축관절이 만약에 이게 쇠면 괜찮은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 지금 플라스틱인지. 그렇지 뜯어보진 않았으니까. 플라스틱이면 100% 부러진다. 그래도 괜찮은 게 여기 스커트 보잖아. 그러면 이게 전부 쇠야. 이건 좋아. 이건 진짜 잘했어. 근데 이것만 잘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얘가 지금 구데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존나 괜찮은데 약간 이 정도 무게 티가 있다. 그리고 포플치고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포플치고 반다이가 이 정도였으면 난 좆된다라고 말했을 거야. 예.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겉으로 마감 되게 괜찮거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변신할 때 있잖아 얘 빼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지거든? 저것도 변신 기믹 때문에 저렇게 했겠지? 변신 기믹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떨어져. 야 여기 보면 진짜 변신 기믹을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한 게 보이지 않냐? 봐봐 이게 설계가 졸라 빡셌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 이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완구를 위해서 만든 거 있잖아. 변신 합체를 고려하고 가장 잘 만든 건 볼트론이야. 고라이온이 진짜 개꿀이거든 변신이. 그건 그래. 그냥 팔다리 붙이고 끝 아니야. 내가 갑자기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스커트. 이 스커트를 차라리 그냥 통짜 다리로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차라리 관절에 붙여버린다. 그게 낫을 수도 있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올리면 스커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같이 따라가 주는 건 되게 좋거든. 근데 빠지는 거 몰라 난 조금 그게 좀 많이 걸려가지고 아쉽긴 해. 팔 이거 라쳇 없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낙지 우리 봐봐 낙지네. 그러면 한번 이제 포징을 몇 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도 이제 얘가 포즈 플러스니까 어느 정도는 포징이 된다. 잘 움직이고 엔간이 원하는 대로 포징을 잡아줘. 근데 일단 손이 조금 에러거든. 티라노사우루스?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 아니야? 개? 늑대인가? 개인가? 아무튼 이러니까 좀 낫네. 훨씬 나은데? 그래 이거지. 저 누구 손이냐? 이거 박신거. 너 호환이 돼. 불쌍한데? 왜? 손을 뺏겼어. 야 이렇게 하니까 아예 로봇이 달라 보이는데? 잘생겨 보인다? 손이 졸라 망쳤다니까 디자인을.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고 알로사우루스도 티라노사우루스는 요거잖아. 티라노는 이렇게 두 개잖아 이렇게. 그렇지. 아니 근데 손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달라 보이나? 자 그럼 다시 쩌는 포징 한번 잡아봐야지. 아까랑 좀 다를 것이다. 오? 오 졸라 멋있는데? 그치 졸라 멋있지. 형이 막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형이 포징 잘 잡는다니까 이제. 야 이제 더 이상 포징 고전 안 해도 되겠다. 이 상태에서 히어로 하려면. 그렇지. 근데 발이 아마 변신 때문에 이 발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입을 한 것 같은데 발이 좀 뭐랄까 좀 아쉽다. 단족이야 단족. 전족 느낌이야.
접었다. 야 이것도 되네. 서긴 서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서지? 그건 그래.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접지력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접지력이 애매.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거. 얘 보면 이거 있지 이거 신경 쓰이지. 아 좀 신경이 쓰여. 근데 뭐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좀 쓰이긴 쓰여. 그리고 스커트 이게 끼잖아? 이게 단차가 벌어져. 아 저거는 뭐 변신 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야지. 변신 자체는 보면 약간 그거 같지 않냐? 바이오 로봇? 그러게. 어 이거 재밌다. 이거는 재밌다 이거. 넣다 빼는 거. 근데 변신을 막 이렇게 재밌게 시키진 못할 것 같아. 자동차 보드거든요? 이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역같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존나 어려워. 더럽다는 느낌. 이거 변신하네. 인성 파탄 날 거. 내가 봐도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짬을 때렸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차라리 이딴 변신이면 변신을 빼고 그냥 가동률에 몰빵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기서 좀 더 괜찮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치? 생각이 좀 드네. 좀 아쉬워 보고 있으면. 이것도 보면 여기 나구가 이게 분명히 있거든.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춰야 되거든. 안 맞아. 일단 그럼 바퀴도 뭐 굴러도 가네. 자 이거 비행기 모드인데 어차피 열면 로봇 상태잖아. 부셔먹지 않을 자신 있는 분만 변신시켜. 80% 확률로 부서진다. 이게 아무리 조심스럽게 만져도 공차가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의 부서진다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로봇 모드로 꺼내가지고 그대로 모셔놓는 게 좋아. 근데 쿠플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뭔지 알아? 이런 변신을 때려놓고 그 정도의 가동률을 넣었다는 거는 이 새끼는 외계인이야. 근데 이게 프로포션 파츠를 붙였잖아. 저걸 안 붙여도 제대로 된 자동차의 모습이 나와. 이게 된다니까? 그치. 이거 진짜 외계인이라니까? 여기서 로봇은 쉽냐? 해볼래? 그러니까 변신 기믹을 다 때려놨는데도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로봇에서 브라이스타로 가는 게 일단 다 잠그는 형식이야. 푸는 형식이 아니고. 그리고 플러스 브라이스타에서 브라이썬더로 가는 것도 잠그는 형식이야. 근데 로봇은 그냥 풀기만 하면 되거든. 변신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긴 한데 변신용으로 하나 사야 돼. 왜냐면은 개작살이 날 거거든. 내가 봐도 그래. 근데 저 설계가 진짜 기가 막히긴 한다. 진짜 외계인 새끼도 가는 것 같아. 왜냐면 봐봐 그 이 상태에서 스태츄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봐봐 이런 게 된다니까? 그리고 라쳇도 이빨 때려놨어. 어 나 허리까지 있어. 야 근데 야 봐봐 이거 플라스틱이다. 아 안 되겠네. 플라스틱이네. 아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허리 억지로 굽히려다가 작살날 수도 있거든요. 안 굽히는 거 추천드릴게. 물론 가지고 놀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야. 그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어. 왠줄 알아요? 아니 포즈풀 샀는데 다 모았는데 얘만 없을 수 없잖아. 솔직히 내가 포풀에서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 고담. 걔는 안 사도 될 것 같긴 해. 반박할 수가 없네. 아 걔는 로봇이 못생긴 걸 떠나가지고 그냥 찐따같이 생겼어. 별 게 없으니까. 인기도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니 솔직히 만든 의도도 조금 궁금해. 포풀이 어쨌든 보면 비주류를 좀 많이 만들어주잖아. 이렇게 보면 되게 고마운 거거든. 그래서 얘는 사야 되냐? 얘 사야 돼. 얘 왜냐면 얘는 비주류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 제이나인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 제이나인 사실 뭐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거의 뭐 변신 로봇 시초 아니냐. 그래도 고쇼군은 꽤 인기 있지 않았나? 고쇼군은 인기 많지. 변신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 그러면 같은 제이나인인 박신거의 크기 비교입니다. 박신거 좀 작아 보이네. 발이 벌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아 빵이 적네. 빵이 작아. 빵이. 키는 비슷하네. 이것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갖고 놀기에는 별로야. 존나 걸리적거려. 근데 왜 그러면... 박신거가 잘생겨 보이지? 그럼 얘가 존나 못생긴 듯 아니야? 야 씨 박신거 이거 위협받는데? 못생긴 로봇 탑 1위인데 거의. 그러니까 원래는 박신거가 못생긴 새끼 1등이었거든요 로봇 중에. 지금 밀릴 것 같아. 콩라인으로 밀릴 것 같아. 존나 못생긴 새끼가 더 나왔어. 심하게 밀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번에 그 에볼루션 토이에 바이켄고 걔가 1등이야. 아 그렇지. 많이 밀렸다 너. 괜찮아 아직 사스라이거 남았다. 그치 사스라이거가 남았지. 근데 포즈 플러스는 딱 이 크기가 좋은 것 같아. 사이즈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크기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가지고 놀기 손맛을 느끼기 가장 좋은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크면 이제 과유불급이고 이거보다 작으면 좀 허전해. 딱 보기도 좋고 만지기도 좋아. 무게도 괜찮아. 그리고 변신기믹 다 있고. 그리고 도색도 마음에 들어.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싼마이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특히 이거 있잖아 여기 라쳇. 이 라쳇이 좀 싼마이긴 했는데 얘는 애초에 근데 좀 가격이 안 비쌌어. 32만원인 거 밖에 안 했거든. 얘는 뭐 시작부터가 58만원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얘가 이제 원래 가격에 맞게 나온 것 같고 거의 첫 작품이잖아. 두 번째 작품이지. 그래가지고 애초에 가격을 좀 내려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반다이에서 나오는 50만원짜리 로봇 중에 그 센티넬도 그렇고 50만원짜리 로봇 중에 아니 얘네만큼 퀄리티가 되는 애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나도 그건 동감. 아 하나 있겠다 고라이온. 근데 고라이온도 보기에만 퀄리티가 괜찮은 거지 움직임에서는 완전히 상대가 안 되거든. 얘네가 진짜 설계는 희한하게 잘해. 얘네가 만약에 고라이온을 만들면 되게 나올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존나 좋다 생각하거든. 나도 포플 좋다는 얘기는 찬성. 가끔 이제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 단어 선택 좀 가려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꼰대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내 채널에서 원래 이래요. 채널이 이제 그 정보 채널이기도 한데 나는 정보보다는 이제 좀 놀자고 만든 채널이거든. 어쨌든 근데 이 3대장이 진짜 졸라 괜찮다 진짜. 내가 얘를 하나를 더 데리고 왔거든. 왜 데려갔냐면 얘는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세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브라이 썬더 브라이 스타 그리고 브라이 거 브랄 썬더 브랄 스타 브랄 거. 말 조심해 노답 부른다. 여기서 사스라이거까지 있어야 돼.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은 사스라이거를 피할 순 없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새끼는 왜 아무렇지 않게 제이나인인 거야?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이질감이 없어. 아니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J9인 사이즈인데 이렇게 하니까 어울린다. 난 솔직히 얘기해서 브라이거보다 박싱거의 완성도가 훨씬 높다고 봐. 훨씬 높지. 박싱거는 그나마 변신업체가 얘에 비해서 덜 어려워. 얘는 양반이지. 얘는 할만해. 그냥 놀만해. 얘는. 그래 양반이야. 얘는 똑같아. 얘는 킹받아. 개킹받아 진짜. 이렇게 만든 얘네들도 대단하고 이걸 변신시키는 우리들도 대단하고. 저게 생긴 거라도 이쁘면 내가 좀 덜 짜증나 있거든? 생긴 거도 거시기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변신시켜도 뭔가 감흥이 없다니까? 에휴. 자 오늘은 포즈 플러스 은하성품 브라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봤는데요. 브라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접지력이 조금 안 좋다는 거 빼고는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접지력이 그렇다고 막 아예 안 좋은 건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포즈 플러스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다. 하나 아쉬운 거는 원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못생겼다. 솔직히 말해서 면상이 너무 못생겼어요. 대가리만 갈아도 참 이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드냐 진짜. 개인적으로 박싱거랑 브라이거 프로포션 헤드 나왔으면 좋겠다. 얘네가 그 DVD 있잖아 블루레이였나? 거기 박스에 있는 사파 사진 그림이 진짜 이쁘거든? 그 정도 대가리만 나와도 돼.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가지고 안 살 거야? 이미 샀어. 얘 하실 때 이 손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 손이 뭐 이래. 이거 좀 아니잖아. 이거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고. 원작 손이 이거긴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답이 없다. 너무 못생겼다. 아, 박싱걸 팔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아니 니네 어차피 박싱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박싱거 손껴. 포즈 플러스의 큰 그림이었네. 자 그럼 용잔이었습니다. 다 했다. 고생했다.